자, 이번에는 이거 남녀 픽토그램이라고 부르던가요? 남녀 픽토그램 한번 해보겠는데, 심화 문제 있습니다. 아트워크에 있습니다. 13-1번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원형을 하나 만들어요. 머리부터 할 거예요, 우리는. 머리를 딱 중심 잡게 해서 할 거예요. 왜냐면 두 개가 솔직히 딱 공통되는 게 머리랑 팔이거든요. 근데 팔보다는 머리가 날것 같아서 머리를 동그랗게 만들어요. 만들고 얘를 이제 중심으로 이용할 건데, 면 색깔은 뭐 아무거나 꼭 똑같은 거 하라는 법 없으니까 면 색깔은 뭐 뭔가를 선택을 하고요. 선 색깔은 없앨게요. 네, 선 색깔은 없앨게요. 선은 없어요, 이제요. 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의외로, 이 머리를요, 의외로요, 잠글 거예요. 예, 머리를 잠그겠습니다. 자, 머리를 잠그겠어요. 오브젝트 락 셀렉션, 아까 했었죠? 예, 오브젝트 락 셀렉션 했어요. 아웃라인 잠깐 갈게요. 왜냐면 중심점을 좀 봐야 되거든. 왜 지금 계획을 말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원형이 있는데 얘 팔의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만큼을 해서 똑똑 잘라 먹을 거야. 똑똑 잘라 먹어서 팔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 색깔 없어. 선 색깔이 두꺼워. 똑똑 잘라 먹어. 그럼 팔이 될수 있거든. 그렇게 하려 그래. 어떻게 하면 쉽게 가나? 그래가지고 원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똑똑 잘라 먹는 거 생각해서 또 얘가 또 뚱뚱해져야 되잖아. 그 범위를 생각해서 해야지. 그죠? 팔이 되게 뚱뚱해져야 되니까 그거 생각을 해서 아니면 아웃라인 다시 가서 면색 선색을 바꾸고 선을 한40 해야 돼, 얘도? 50 해야 돼? 40? 너무 심한 35? 35? 뭐 이런 식으로 35면 될것 같은데, 얼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하는 거죠? 모양을 잘 보고. 좀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좀 고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어떻게 잘라 먹을 거냐? 어떻게 잘라 먹을 거냐? 우리가 안 배운 기능이 천지거든요, 지금. 응? 안 배운 기능이 천지야, 지금. 뭔가를 좀해 먹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요, 좀더 납작하게 할까? 지금 요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를 거거든. 그 여기에 점이 하나 보이죠? 그 저기 기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점이 얼굴 중심 정도 딱 지나가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드러내렸어요. 어차피 얼굴은 지금 잠겨 있으니까 얼굴 안 잠겼으면 이제 얼굴 잘라질 수 있어.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요, 아웃라인 가볼게요. 이게 이제 고무줄놀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고무줄 끊어낸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개념이 선이라 선 끊어내는 거라 고무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선 디자인이라 지우개에 이제 지우개는 면을 갉아먹을 때 써요. 그러니까 면이 있는데 쥐퍼먹은 면이 되겠다 그럴 때 쓰는 거고 지금 선 굵기라 시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줄 자르는 거는 가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연상할 때. 예. 나이프는요. 얘도 면 갉아먹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줄은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시저로 어떻게 하냐면요. 고무줄을 딱 끊어내는 게 클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클릭하고요. 클릭하세요. 드래그 하지 마세요. 클릭하면 돼요. 된 거예요. 아웃라인 가서 보면은 이렇게 들어 올리면 들어 올라갈 거예요. 셀렉션 툴 누르고 들어 올려 봐요. 올라가죠, 이렇게. 예, 셀렉션 툴 누르고 들어 올리면 올라가죠. 물론 모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멋있진 않아요.
그렇게 뭐 이제 얘네랑 똑같이 이렇게 되진 않는데 아쉬운 대로 괜찮아요. 아쉬운 대로 그냥 괜찮아요. 그럭저럭. 그죠? 아, 아웃라인 가야 돼요. 왜냐면 고무줄이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 선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가위로 그쪽 가위 쓰는 거하고 시저라는 가위가 있어요. 다른 가위 말고 시저 이런 거 써야 돼요. 시저. 예, 똑똑 끊어 먹어요. 여기 또 끊어 먹고 여기 또 끊어 먹고. 근데 안 끊어진 것 같지만 끊어진 거예요. 저 혹시 잠그진 않았죠? 잠금은 아니죠, 혹시 또? 잠금은 안 되고. 네, 잠금은 안 되고. 선택돼요? 지워지면 지워져요? 다 지워져요, 혹시? 위에만 지워져야 되는데? 고무줄을 끊듯이 누르면 끊기는 건데, 그게? 컨트롤 Y 한번 해보시고, 네, 가위를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선을 클릭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안 했나 보다. 아니 가위 시저. 이름이 시저야. 이름이 시저. 딴거 하면 안 돼. 정확하게 시저 써야 돼. 시저. 그래야 얘기가 돼요. 예, 시저를 써야 얘기가 돼. 예, 또 클릭하고 저기도 클릭하고. 선에다 클릭했어요. 막 허공에다 클릭한 거 아니죠? 허공에다가. 응? 허공에다 클릭하면 안 돼. 허공에다가. 예. 셀렉션 툴이 그 까만 거죠? 까만 거. 까만 거. 네, 했어요? 허공에다 하면 안 돼. 정확하게 그것도 대고 해야 돼. 네. 안 돼요?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몸통은요, 사각형 도형으로 할게요. 밑에 몸통은 사각형 도형으로 몸통을 만들고, 이렇게요. 몸통을 만들고, 이제 중심이 잘 맞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좀 겹쳐야 되겠죠? 중심이 잘 맞게 겹치고, 그다음에 다리도 사각형이에요. 예, 다리도 사각형입니다. 자, 사각형을 또 다리를 만들 한쪽 다리만 만들게요. 예, 한쪽 다리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쪽 다리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밑에를 이렇게 밑에만 선택해서 움직이면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밑에만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잘 만져서 쓰시면 돼요. 반대쪽은 리플렉트 카피라고 아까 했던 거 기능 쓰면 좋은데. 아까 했던 기능. 선택을 잘 해가지고 리플렉트 카피 그거 하면 참 좋아요. 리플렉트 카피. 자, 리플렉트 카피 하려면 얘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 툴을 누르고 가랑이 쪽이죠? 가랑이를 알트 클릭하면 되겠죠? 가랑이 알트 클릭. 해서 버티컬 카피. 자, 그렇게 해서 써도 돼요. 여자는 남자 복사했었을 건데. 얼굴을요, 머리를요, unlock all 해줘야 돼요. 응, 언락 올한 다음에 해야지 같이 하니까. 그래서 언락 올 해주고요. 다 선택을 해가지고요. 리플렉트 카피를 쓰는데
여기 부분을요, 손잡이 있죠. 손을 마주 잡는 쪽에 겹치는 여기가 겹쳐요. 그래서 리플렉트 툴로 여기를 알트 클릭하면 돼요. 손바닥을 알트 클릭해서 리플렉트 카피, 버티컬 카피해서 몸통은 쓰더라도 다리는 필요 없죠. 몸통은 좀 홀쭉하게 해주고, 그리고 퍼져나가는 거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하나 둘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일이 쉽게 풀리죠. 다리는 뭐 그냥 얌전하게 만들면 되니까 하나 만들어서 복사하면 되니까. 요거까진 되는데, 지금 그게 리본은요, 리본 쉽게 하는 방법 있어요. 아까 삼각형 배운 거 다각형으로 클릭해서 삼각형 되고, 얘를 돌려가지고 리플렉트 카피해가지고, 그래서 그룹을 해가지고, 그래서 줄여가지고 돌려서 띡 하면 돼요. 땡. 아웃라인이 얘네랑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선막 쓰고 그래가지고. 몸통 말고는 뭐. 아웃라인이 뭔가 좀더 해볼까 보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 뭔가 좀 해볼까? 이 팔을요, 팔을 익스팬드 할수 있는데, 팔을요, 팔만 선택해서 익스팬드 해보세요. 여기 있어요. 오브젝트에 있거든요. 양쪽 팔을 다 한꺼번에 팔만 선택을 따로 해서 익스팬드 해주면요, 이렇게 OK 누르면요, 이렇게 면적이 생겨요. 그 선의 굵기만큼 면적이 생기거든요. 그럼 전체를 한꺼번에 머지 이거 해주면 좋아요. 예, 전체를 한꺼번에 머지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색이 똑같으니까 막 같이 병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익스팬드 해주고 머지 해주고 이러면 좋습니다.